자, 오늘 점심은 그 세월호 불법 근접물 광화문에서 철거한다고 지금 그 용역들이 오지는 않고 그냥 뭐 일하는 그 짭보들이 그 좀 움직이는 그 모습을 아까 그 서울 유튜브 하시는 몇 분 그 영상에서 봤는데 뭐 우파라고 맨날 뭐 국수만 먹으면 되나 잔치국수 맛도 없고 그 영양가도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요 지금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 여기다 뭐 튀김 한 두세 개 언제가 뭐 만 얼마 만 오천 원 뭐 이래 봤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춥다 그래가 직접 집에서 요래가 요 보이죠 모밀국수 그 육수 그 국물이고 자 여기 자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맛없거든 자 푹 담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오이 양파 자 이건 파입니다 자 그냥 손으로 내거 내가 먹는데 뭐 어쩔 끼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저는 와사비 이런 걸 좀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한 와사비 일식집에서 쓰는 그거 생와사비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앞전에 그 방송에서 하던 거 내 친구 그 참치집 그 친구 집에 그 생와사비가 되게 맛있습니다 그 하나 구해 놓으라 해야겠다 그래가 자 여기다 김가루 김이야 어차피 많이 먹으면 좋은 게니까 붕붕 담가가 뭐 식당 가면 이마에 안 줍니다 김가루 잘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땄는 거 오리지널 청양고추 이거 잘못 먹으면 머리 띵합니다 자 요래가 오늘 또 세월호 그 구조물 불법 그 구조물 철거하는 거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 조촐하게 맛있게 야금야금 씹으면서 소대가리 약 올리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뭐 냉면도 있고 밀면도 있고 국수도 있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쨔